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는 위조 지폐범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 기억하시죠? 네, 천재 사기꾼 이 프랭크는요, 조종사, 의사를 사칭하다가 위조 지폐를 만드는데요. FBI의 요원의 추격도 따돌리면서 미국 전역 악명을 떨칩니다. Our unknown subject is a paper hanger who started working on the East Coast. In the last few weeks, this unsub has developed a new form of check fraud, which I'm calling the float. What he's doing is he's opening checking accounts at various banks, then changing the Micker Inc. routing numbers at the bottom of those checks. 영화에만 등장하는 일은 아닙니다. 한국에도 수년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출기물 위조지폐 사기범이 있었습니다. 2005년 전국의 시장, 슈퍼, 철물점에서 위조지폐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됩니다. 발견된 위조지폐는 옛 5,000원권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77246 지폐 하단에 이렇게 77246이라는 똑같은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범인은 한 사람일 가능성이 컸지만 경찰, 국정원, 국과수 그리고 은행까지 나서도 이 범인이 수년간 잡히지 않으며 이른바 77246 사건이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신출귀몰한 사기범, 그는 누구일까요?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범인의 행적을 쫓아보시죠. 네,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을 보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잡으려고 경찰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당시에도 경찰들이 또 77246이야? 이 말을 아주 달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것이 뭐 유행처럼 또 77246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네. 계속해서 위조 지폐가 발견이 된 거죠. 처음에 이제 위조 지폐가 발견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이에요. 네. 이때 일련번호 77246 이렇게 있는 5,000원권입니다. 이것이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데 무려 2012년까지니까 한 7년 정도 되죠. 이때까지 45,800장. 45,800장 네. 그리고 2억 3천만 원어치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게 컬러 복사기로 복사를 한 건데요. 위조 방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동일범의 소행으로 생각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폐공사, 국정원, 경찰청, 국과수 뭐 이 관계자들이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라는 것들을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도 2005년, 6년, 7년, 8년 계속해서 이제 증거조차 확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결과적으로 한국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군요. 45,800장이 유통되기까지 왜 경찰은 못 잡았을까요? 경찰이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조지폐 관계에는 국제 문제를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력이 타이 크기 때문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국정원이나 공조도 하고 조폐공사 아니면 금관까지 공조를 하는데 그 위폐를 쓸 때에 이런 허름한 거 아니면 작은 슈퍼에 쓰게 되면 주인이 받았을 때 위폐인지를 몰라요. 정밀하니까. 그거를 은행에 냈을 때 확인이 되는데 그 돈이 옮겨 다니면서 거기 범인이 만졌던 지문이 있다 하더라도 네. 여러 사람이 지문이 탔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 그러니까 지폐 지문이 남으질 않아요. 또 하나 은행에서 받았을 때 경찰한테 제공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함부로 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칼라 복사 놓고 복사를 하는데 그 복사기 열 때문에 지문이 그 징발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올 때에는 실제적으로 지폐에 증인 지문이 없다. 그러니까 네. 누가 썼는지 몰라. 네. 원본을 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탐문서밖에 없는데 알다시피 가서 보면은 주인들이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시간이 잡지 못하고 계속 시간을 끌었던 거죠. 네. 지금 영상 보시죠. 5천 원짜리 아마 추억이 좀 생생하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일련 번호가 아까 서 팀장이 잘 설명을 해줬지만 77246으로 가운데 이렇게 찍힌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위조됐던 건데 왜 이렇게 잡기가 힘들었을까? 저희가 그 당시 위폐 전문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그 5,000원권은 홀로그램 등 첨단 위조 방지 장치가 도입되기 이전에 발행되었기 때문에 위조에 취약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과수 등에서 발견된 위조 지폐를 감정해 보더라도 워낙 많은 사람들의 지문이 발견되므로 범인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늦게 발견할수록 범인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범인이 돈을 가게에서 상점에서 사용하는 단계에서 신고가 들어와야 검거가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위폐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바로 확인해서 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아까 우리 팀장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범죄 정보가 그
그 범죄자의 그 어떤 식별 정보, 유전자 정보라든가 이런 게 좀 남아 있어야지 빨리 확인이 가능할 텐데 네. 이제 저희가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이게 여러 사람이 만지니까 그렇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5천원 권을 선택한 게 아닌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뭐 5만 원권이 없었지만 만 원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5천 원권이 그 은행에 들어가는데 시간도 좀 더 걸리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쵸? 저희가 5천 원만 따로 뭐 예금하러 갖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5천 원이 그렇고 또 수익성도 생각해야 되니까 천 원짜리보다는 5천 원짜리 수익성은 높았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5천 원이 선택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 전에 국권은 또 5천 원권이 식별이 네.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게 5천 원짜리라도 위조 지폐가 많으니까 5천 원짜리 받으시면 저희도 지금 여기 뒤에서 정보가 나올 텐데 그 정보를 기억했다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바로 사용하지 말고 신고를 해주셔야지 이게 위조 지폐범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억 3천만 원 어치가 유통됐는데 그만인즉슨 그만큼 정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말 감쪽 같았습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지폐랑 촉감도 비슷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5천 원권의 그 앞면과 뒷면을 따플로 붙였다고 해요. 따플로 네. 딱 붙이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 사실 실제 그 지폐를 구별을 하면은 흔히 쓰이는 방법이 햇빛에 비춰봤을 때 그 율곡이 선생의 모습이 네,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걸로 감별하는데 이 가짜 위조 지폐에는 심지어 이 가운데 율곡이 선생의 모습까지 프린트를 해놔서 앞뒷면에 그 얼굴을 끼워놓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햇빛에 비춰봐도 실제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눈으로는 도저히 구분이 안 됐던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구분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전혀 의심 없이 유통이 됐고 심지어 은행 창구에서도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입금을 시켜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좀 개선된 신권 유통하는 걸 1년이나 일부러 앞당겼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네. 저렇게 우조지폐가 유통이 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눈에 불을 켜고 사실은 그 우조지폐 용의자 이 사람을 찾았어요. 하지만 찾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신권을 도입하자 이겁니다. 신권을 도입하자. 근데 원래는 2007년에 5천원권뿐 아니라 만원권 뭐 다 이렇게 같이 바꾸기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5천원권만 1년을 앞당겨가지고 2006년에 전격적으로 신권을 도입합니다.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2005년에 저 5천원권이 너무 그 우조지폐가 승승장구를 했던 거예요. 네. 그 해에 발견된 우조지폐 전체 중에서 약 65%가 저거였어요. 5천원권. 아, 77246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의 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완전히 뭐 물을 흐려놓고 있었죠. 그래서 네. 그 사람을 타깃을 해서 어쩌면 저 5천원권을 신권을 빨리 발행하게 됐죠. 그렇군요. 근데 신권을 발행했어도 저 77246 위조지폐가 계속해서 유통해서 아주 골머리를 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권이 네. 발행하면 사람들이 신권을 갖고 싶어 하는데도 네. 국권을 계속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조지폐가 좀 빳빳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보관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는 그 범인이 볼 때에는 유통하기가 힘드니까 일부러 이제 접어가지고 국외업계에 팔았는데 그리고 국권 저거를 어느 정도의 지역만 했었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유통을 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돌아다니면서 쓰는데 알다시피 범인의 행적을 못 찾은 거예요. 어디 사용하는지 모르니까 계속 유통을 했던 거죠, 범인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국에 얼마나 유통이 됐는지 경찰도 가늠하기가 어려웠다면서요. 예, 지금 이제 확인된 네. 게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약 2억 3억 3천만 원어치가 유통이 됐다는데요. 근데 이거는 확인이 된 거죠. 범죄로 확인이 돼서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 감독기관에서 다 알고 있는 네. 거고 실제 유통이 돼서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시중에 깔린 거는 그죠? 아까도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5천 원짜리 국권이 아직도 그냥 유통이 되고 있고 이게 그 금융기관에서도 입금을 시켜준 예가 있듯이 금융기관에 들어와야 그나마 위조가 됐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 근데 금융기관에 안 들어오고 그냥 계속 돌고 도는 5천 원권이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5천 원권이 입금 안 된 그렇죠.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5천 원권은 뭐 ATM기든 금융기관에서든 그렇게 많이 선호가 되고 사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규모를 아직 짐작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 77246이 네. 위폐 우리나라 위폐 범죄사에 있어서는 비포 앤 애프터 이게 기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이렇게 수사기관이나 네. 관계기관에서는 신권까지 손을 댈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신권까지는 다행인가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범인이 잡히지 않아서 77246 이 위조 지폐 사건 완전 범죄가 될 뻔했는데 한 허름한 슈퍼마켓에서
단서가 포착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정말 이 슈퍼마켓 여주인분의 눈썰미 덕분에 그러니까 눈썰미. 정말 네. 수사의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사실 여주인도 처음에 이 5천원권 지폐가 위조 지폐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성이 와서 77246이라고 적힌 그 5천원권을 줬는데 그때는 좀 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빳빳한 지폐니까 좀 인상이 깊어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며칠 후에 아는 지인이 또 찾아와서 나도 빳빳한 국권 지폐를 얻었다 이렇게 자랑을 해서 봤더니 역시나 77246이라고 일련 번호가 똑같았던 겁니다. 이때 이 슈퍼마켓 지인이 아, 이 지폐 이상하다. 뭔가 수상하다. 위조 지폐 같다 하면서 이 메모장에 77246이라고 적어놨던 거죠. 그렇군요. 77246 적어놨지만 사실 그 범인의 얼굴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조 지폐범이 다시 슈퍼마켓을 찾게 된다. 맞습니다. 2013년 네. 1월에 왔다가 5개월 후에 네. 6월에 다시 온 거예요. 사실 이 슈퍼마켓 여주인인데요. 네. 이분은 경찰관으로 특채를 해도 대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이 이제 이 위조 지폐범이 와가지고 위조범이 와가지고 5천 원짜리를 다시 내놓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자신이 봤던 그 뻣뻣한 그 위조 지폐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 번호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724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알려줬어 오히려. 아, 그 위조 지폐예요라고. 아, 범인인지 모르고. 범인인지 모르고. 쓰지 마세요.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거를 자기 지갑 속에 집어넣는데 지갑에 뻣뻣한 돈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네.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범인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 여주인이 바로 캐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당시 슈퍼마켓 주인의 인터뷰했는데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게 가짜 돈이니까 쓰지 마시고 가서 신고를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안 놀라고 그걸 지갑에 넣고 그냥 편하게 가시더라고요. 네. 결국 수사기관도 잡지 못한 무려 8년간 잡지 못한 위폐범을 슈퍼마켓 주인 덕에 잡게 된 건데 이 잡아댔다면서요 처음에는요. 예,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저분이 이제 신고를 네.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 신고를 받은 경찰서에서 이제 그 일대를 이제 네. 이 사람이 어디로 갔나 이제 잡았나 봐요. 수색을 해가지고 다가가서 이제 이 부분을 확인을 하니까 자기가 이 껌 사려고 냈던 그 500원짜리 껌 사려고 했던 이것만 사용한 거를 인정을 하고 위폐인 거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는데 이제 문자 메시지 핸드폰이라든가 다른 내역 이런 거 그 이 부분 그 핸드폰 사용 내역 이런 걸 확인해 네. 보니까 아, 그 차량 수리 내역서에 네. 또 이 차량 수리한 부분이 발견이 돼가지고요 네. 그 부분까지 그래서 차가 없다고 했었는데 차를 찾아가 보니까 그 주거지나 위폐 제조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색을 실시해가지고 네. 그 차량 트렁크에서도 네. 이제 위폐 묶음도 발견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사람이 차에 대해서 거짓말한 게 이제 또 단서가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색을 실시해서 나머지 부분도 찾아내게 된 거라고 네. 합니다. 지금 보면 차량 수색을 통해 발견된 위폐가요, 여러분, 988매, 그리고 제조적인 위폐도 11묶음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위폐가 어마어마했던 건데, 지금 보시면 지금 차량에서 박스가 다량으로 보이죠? 저게 다 사용 예정인 위폐였던 겁니다. 77246 위폐가 988장이나 발견된 겁니다. 근데 또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작업장까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 정도의 위치라면 본인이 유통업자가 아니고 조폐 공장을 차린 거죠.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제 공장까지 확인했어요. 네. 했더니 이 피의자가 2005년 3월부터 8년 동안 찍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지폐를 4만 4천 장을 찍어놓는데 2억 2천만 원어치를. 그런데 네. 저 작업할 때 수술용 장갑을 꼈어요. 그러니까 지문에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만들어놓지 않죠. 예. 그리고 네. 처음에는 이제 수표 같은 걸 하려다가 해보니까 가장 완벽하게 위조가 됐다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5천 원권 했던 거예요. 5천 원권을 대량으로 위조를 해가지고 그걸 한 번에 200장도 씩 갖다가 유통시켰는데 보통 이제 노인들이 혼자 있는데 이런 뭐 천물점이나 슈퍼 조그만한 데부터 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확인을 잘 안 해보니까 겉만 보고 이건 뭐 판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통하기 시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한 거죠. 근데 요거를 유통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고도 잘 안 들어왔고 신고가 들어와도 어떤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유통을 했던 건데 아까 말씀하신 그 주인께서 그 제대로 번호를 적어 했기 때문에 단서를 딱 잡아가지고 범인을 취합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왜 이런 대범한 일을 벌였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당시 피의자, 그러니까 범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시죠.
어떤 일을 하다가 잘 못해서 빚을 크게 떠안았습니다. 수용불량자가 되고 아이 둘 중에 하나가 좀 장애가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많은 수술비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빚에 쪼달리니까 수입은 얼마 안 되고 들어갈 돈은 너무 많고 그러면서 나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손해고 이렇게까지 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수표가 올라갈수록 그 위조방지가 그에게 더 정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5만 원짜리는 없었고요. 5천 원짜리 택한 이유는 그냥 5천 원짜리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점점 더 액수가 커지고 대범해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어쨌든 슈퍼마켓 주인 덕을 잡은 거잖아요. 포상금 받았을지 궁금해지는데. 특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네. 경찰은요, 사실 신고한 시민과 또 검거한 경찰을 당시에 특별 포상했는데요. 네. 당시 신고한 시민에게는 300만 원, 그리고 네. 검거한 경찰관에는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은행이 지급을 한 거네요. 지금 보니까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 위조 집회범 재판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고요. 네. 이제 통합 위조나 네. 행사 이제 범죄로 처벌을 받는데요. 이게 양형 기준이 징역 5년에서 45년인데 이제 징역 8년이 된 거는 한 2억 2천만 원어치를 네. 찍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유통을 전국에 걸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차량 때문에 이제 그 차량 수색해서 네. 위패를 발견했다 그러는데 이동성이 좋게 차에다 그 위패를 싣고 다니면서 네. 전국 각지에서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어르신이라든가 네. CCTV가 없는 영세한 데라든가 이런 데 골라서 일부러 사용을 한 거예요. 네. 범죄가 늦게 발견이 되도록.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한 8년 정도 걸쳐서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8년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 통화 위조나 행사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 생활형 범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위조 집회단은 네. 이제 북한에 있는 거지 우리가 위조 집회단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게 기존에도 우리가 이게 조직범죄로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이 경우도 생활형 범죄라고 네. 생각해서 그전에 뭐 전과도 벌금형 1회 있었고 뭐 이렇게 그리고 피고인이 자백해야 되겠죠. 저렇게 증거가 나왔는데 이제 그렇지. 반성한다고 생각해서 8년이라고 하는데 외국은 사실 사형 중국 같은 경우 사형 뭐 미국도 미국도 아주 양형 기준이 높은데 네. 그거는 사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린다고 생각해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엄하게 처벌하는데 우리도 좀 이 양형 기준을 좀 높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너무 생활형 네. 범죄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양형이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 사건 다루면서 위조 집회 감별하는 것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만 원권, 만 원권 나오는데요. 저 흰 부분에 세종대왕 그리고 심사임당의 초상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1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홀로그램 보면요. 이게 그냥 단순한 홀로그램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지도, 태극, 그리고 사괴 무늬가 번갈아서 좀 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홀로그램 다양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만 원권에는 태국 무늬 선이 보여야 되고요. 만 원권에는 숨은 은선이 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짧게 짚어봤고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